출발.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렉스턴 차량을 타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제가 차 안에서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를 구매하게 되면서 보험료 때문에 약간 곤란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차 안에서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런 걸 어디서 알려주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부딪혀보고 뭐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꿀팁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녹화를 시작한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 연료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메리트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부가세 환급이라는 큰 메리트, 3,000만원이면 300만원 가까이 할인받는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께서, 사업자이시기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운행은 제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구매하기까지 계약해서 차를 기다리는 것까지는 항상 신나고 좋았어요. 출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보험을 가입해야 이제 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조회를 해봤더니 보험비가 무려 3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300만원이 넘는 회사도 있었고 300만원이 뭐 좀 덜 되는 회사도 있었어요. 저는 한 23살쯤부터 운전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17년 가까이 무사고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차를 모두 포함해서 약 35만원 정도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차 비용이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인상되는 거는 인정할 수 있는데, 너무도 큰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험을 받은 견적은 제일 저렴한 업체가 약 260만원 정도, 그리고 가장 비싼 업체가 약 32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심사를 넣어봐야 되는 거고 인수 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로 사기 때문에 어머님이 예전에 등록돼 있던 차량에 사고가 두 건이 잡혀 있었던 게 이쪽으로 가산이 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실운행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서 탈 건데 제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타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피보험자와 차량 소유주가 동일해야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부가세 10% 환급을 위해서 명의를 제 명의로 안 하고 어머니 명의로 하는 건데, 10%만큼 할인받는 부가세가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게 2년차가 되든 3년차가 되든 보험료는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제가 뭐 할인을 많이 받는다고 쳐도 약 5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출된 상황입니다. 5년간. 그래서 여러가지 계산을 해본 결과 제 보험료를 직접 조회를 해보니까 자차보험 다 넣고 종합보험으로 조금 괜찮은 조건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약 6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5년간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할 바에는 차라리 140만원 취등록세를 그냥 날려버리고 다시 14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보험료에서 할인을 받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판매하는 형식의 재등록을 알아보던 찰나였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고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카페,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지만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제 지인에게 여쭤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바로 공동명의라는 겁니다. 차량 소유주가 실제로 차량 등록증상에 저와 어머님 명의가 두 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 이름으로 피보험자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1%부터 99%까지의 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상의 공동명의로서 공동명의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 차량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동명의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지만 보험료만 할인을 받는다는 것 자체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면서
바로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제가 했던 절차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업자 명의, 사업자의 단독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게 됐습니다. 정식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 최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약 10일간 10만원 정도의 보험을 납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업사원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영업사원이 좀 더 이쪽으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면 서류 처리를 도와줬겠지만 제가 계약했던 저와 거래했던 영업사원은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정식 번호판이 나왔고 그리고 차 인수에 관련된 절차를 모두 밟아서 차를 인수합니다. 차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겁니다. 차량 출고 시의 소유주와 공동명의를 하기 위한 제가 같이 구청에 방문할 경우에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모두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리인이 간다거나 하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 겁니다. 저는 차량을 인수받고 다음날 바로 구청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차량 판매 영업을 하고 계시는 지인께서는 이미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발행됐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기존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던 분들께서는 전산 처리를 위해서 약 일주일 정도는 그냥 운행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인께서 실물을 보고 계시니까 전 지인의 말을 듣고 바로 공동명의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작성할 때 필요한 공동명의를 하기 위해서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명의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99%와 공동명의자 1%로 기재하고요. 지분이 혹시 많아지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추후에 사업자 부가세 환급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99%와 1%의 지분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1%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 직접 거래용으로 작성하고요. 양도자에는 현재 소유자를 적게 되고 양수자에는 두 명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서명란에도 마찬가지로 양도자는 한 명, 양수자는 두 명 모두의 서명을 합니다. 매매금액은 실거래금액이 없으므로 그냥 1만원만 적으라고 하셔서 저는 1만원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는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빨간색 체크된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부분에 양쪽 모두의 이름을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류가 다 끝났으면 접수대로 가셔서 접수를 하시는데 접수 수수료 3,000원을 지급합니다. 현금으로요. 그리고 세무적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1%에 대한 세금이 고지되게 되는데 1%의 지분을 적어냈기 때문에 약 1% 21만원에 대한 세금 15,000원이 고지되고 수입인지 3,000원짜리 하나 더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접수대로 갔더니 공동명의로 된 서류가 나왔고요. 이로써 등록증상의 소유주는 어머니와 저 99%와 1%로 나누어서 공동명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 이름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제 명의의 보험을 가입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험사에 문의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제가 이 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대를 유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료를 책정하기보다는 한 증권으로 그냥 묶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일증권이라는 건데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차량이 9월에 보험이 만기됩니다. 그래서 4월에 차를 받았으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해서 6개월간의 보험료만 책정을 하게 되고 6개월 뒤에 9월 달에 두 대를 동시에 또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증권으로 조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렉스턴 스포츠의 6개월간 보험료는 약 2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두 대의 보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대는 35만원 1년에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는 9월까지니까 9월까지 29만원에서 약 64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연 3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할 뻔했는데 5분의 1 수준으로 확 낮춰지게 된 거죠. 자, 동일증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같은 사람이 두 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여러 증권을 하나에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사고 발생했을 때 할증 보험료가 또 줄어들어요. 만약에 제가 두 대 차량에 대해서 각각의 증권을 별도로 관리를 한다면
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할증이 두 대가 모두 다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의 할증이 된다면 A차량도 20%, B차량도 20% 이렇게 할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증권으로 해서 한 증권으로 해서 두 차량을 한 번에 묶는다면 20%의 할증이 아니라 A차량 10%, B차량 10% 이렇게 해서 토탈 20%만 할증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소유한 두 대 이상의 승용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화물차로 속해 있어서 사업자로 출고를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다가 보험료에서 막혀서 매우 답답했었는데, 자동차 전문가이신 제 지인, 영업사원을 하고 있는 제 지인과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코란더 스포츠 동호회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던 거, 제 실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힌 속이 뻥 뚫릴 만큼 시원했었거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